정리가 안 된 분들은 미역국을 끓이는데 미역을 못 찾아요. 미역이 저 베란다에 가 있어요.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겠죠. 이럴 때는 다이소 제품인데 주방에 자잘한 물건이 많기 때문이겠죠. 그리고 수시로 사용하다 보면 그 물건들이 제자리가 없다 보니까 계속 쌓이게 되고 그 자리에서 계속 다시 꺼내서 쓰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늘 주방이 식탁 위가 창고처럼 쌓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주방 식탁을 사용 못 하시는 분 굉장히 많죠. 거기에 밥통이 올라가 있거나 렌즈가 올라가 있거나 바닥에서 식사를 하시고 탁자에서 드시고요. 식탁은 사용 못 하는 경우 굉장히 많이 있고요. 주방 싱크대 위쪽에 아주 냄비며 프라이팬이며 조미료며 다 위에 나와 있죠. 그리고 나이 드신 부모님들이 늘 얘기하시는 거는 안 보여서 다 꺼내놓으신대요. 간장, 식초, 식용유, 설탕은 항상 나와 있죠. 요리를 하면서 바로바로 제자리를 둬야 되고요. 요리하면서 아마 끊임없이 설거지가 나올 거예요. 그럴 때 바로바로 씻으면서 하다 보면 이게 쌓이지 않는데 항상 보면 다 꺼내놓고 다 쌓아놓고 하니까 그게 누적되면서 어차피 설거지할 거 오늘 저녁에 하지 말고 내일 아침에 한꺼번에 하자. 그러니까 두 분이 사는데 수저가 20개도 나와 있죠. 오늘은 상부장 정리하고 내일은 하부장 정리하고 오늘은 서랍장 정리하고 보통 많은 분들이 하는 실수죠. 서랍을 다 꺼내서 예쁘게 넣고 다시 문 닫고 정리 다 했어. 그러면 같은 종류의 물건이 한 공간에 있는 것이 아니라 분산되면서 정리가 흐트러집니다. 물건을 꺼내기 할 때는요, 한 종류의 물건을 한 곳에서 꺼내는 게 아니라 공간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조리도구 정리해야지라고 하면 다 모아서 다 꺼내시면 됩니다. 냄비를 다 꺼내시는 거예요. 다 꺼내시면서 어떻게 되냐면 종류를 맞추시는 거죠. 같은 브랜드께 있겠죠. 크기도 같은 게 있겠죠. 줄을 세워보면 순식간에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우선순위가 정해집니다. 좋은 냄비, 안 좋은 냄비, 쓰고 싶은 냄비, 쓰기 싫은 냄비. 그러면 꺼내는 작업 하나만으로도 버릴 것과 앞으로 쓸 것이 바로 결정이 됩니다. 꺼내면서 분류가 일어나는 겁니다. 한 공간에 꺼냈어요. 그럼 바닥에 계속 둘 수 없겠죠. 그럼 주방 빈 한 곳에 냄비를 모으시는 겁니다. 그 다음엔 조미료, 그 다음엔 가루류, 그 다음엔 액상류. 이렇게 하다 보면 물건들이 서로서로 만나게 됩니다. 그런 다음 거기서 하나씩 확인하는 거죠. 자, 분류가 되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수납하시면 됩니다. 그게 바로 정리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어디다 넣을 거야가 됩니다. 가장 포인트는 역시 동선이죠. 요리를 하는 공간인데 동선이 멀면 미역국을 끓이는데 미역을 못 찾아요. 미역이 저 베란다에 가 있어요. 조미료가 못 찾아요. 그러면 미역국 하나 끓이는데도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겠죠. 내가 여기서 어떤 작업을 하는 거지? 요리를 준비하는 단계인가? 요리를 하는 단계인가? 완성한 요리를 밀폐용기에다 담는 단계 인가를 기억해야지만 동선이 짧아지고 물건을 쉽게 찾을 수가 있거든요. 정수기 옆에는 물을 마셔야 되기 때문에 컵을 두어야 되겠죠. 뜨거운 물이 나오기 때문에 차를 두면 좋겠죠. 영양제를 두면 좋겠죠. 가스레인지 옆에는 요리를 해야 됩니다. 조미료를 근처에 두면 좋겠죠. 후라이팬 둘 수 있겠죠. 개수대는 설거지를 하는 공간입니다. 물과 친한 물건을 두면 좋겠죠. 볼도 둘 수 있고 채반도 둘 수 있겠죠. 그리고 냄비를 두셔도 되고요. 주방 청소 관련 용품을 두시면 좋습니다. 이렇게 동선이라는 것은 내가 어떤 작업, 어떤 활동을 하는지입니다. 그냥 빈 곳에 물건을 두는 게 아니라 동선을 생각하면서 그 물건을 두는 거죠. 그런데 보통 물건을 구입할 때 대량 구매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조미료 같은 경우 어머님들 집을 가보면 간장이 하부장 선반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너무 큰 걸 사신 거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런 물건이 가장 높은 공간이 개수대 공간입니다. 그러면서 사실 장소가 이탈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거기다 쌀도 들어가고 거기에 김치통도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웬만하면은 우리 집의 수납장의 높이를 기억해서 대용량보다는 거기에 사이즈 맞는 물건과 조미료 액상을 구입하는 것도 주방을 좀 깔끔하게 유지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프라이팬 매일 사용하고 계실 텐데 프라이팬 정리 어떻게 하시나요? 이렇게 프라이팬 쌓아두고 활용하시는 분 굉장히 많으신데요. 이렇게 활용하시면 어떻게 해요? 아래쪽에 오염된 부분이 프라이팬 쪽으로 묻어나고요. 또 이 코팅이 벗겨질 수도 있고 위생적이지가 않죠. 당연히 사용할 때도 불편합니다. 이럴 때는 삼각 화일 꽂이라고도 하고요. 파일 보관함이라고도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렇게 세울 수도 있고 이렇게 낮출 수도 있습니다. 내가 어떤 공간에 둘 건지에 따라서 이렇게 높이 할 수도 있고 낮게 하실 수도 있는데요. 이렇게 모아둔 상태에서 이 양쪽과 양쪽 사이를 케이블 타이로 좀 묶어주면 좀 쓰러지는 거 방지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케이블 타이로 묶어주시고요. 프라이팬도 사이즈가 좀 있을 텐데요. 큰 거부터 작은 거, 작은 거부터 큰 거 이렇게 수납을 하시면 되는데 제가 한번 수납해볼까요? 손잡이가 아래쪽으로 가고 손잡이가 아래쪽으로 갑니다. 이렇게 수납하면 좋은 것은요. 공간도 당연히 활용이 되고요. 꺼내기가 일단 쉽습니다. 손목 꺾이지 않고 들어올리지 않고 그냥 쭉 빼시기만 하면 됩니다. 쓰고 제자리 하시면 공간도 훨씬 덜 차지하죠. 그래서 이렇게 활용하시면 좋고요. 이렇게 프라이팬 사이즈만큼이나 큰 접시도 아마 가지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손님용으로 많이 사용하실 텐데 접시가 큰 경우에는 이렇게 파일 꽂이에 같이 프라이팬처럼 세워서 수납하면 공간을 훨씬 더 적게 차지하면서도 수납하기 아주 편리합니다. 가스레인지 근처에 수납하면 바로 꺼내기 편리하고요. 소형 평수에 거주하고 계신 분들은 아마 하부장 공간도 부족할 경우가 많아요. 그럴 때는 개수대 아래에 수납하셔도 되는데요. 개수대 아래 수납할 때는 프라이팬 손잡이를 이렇게 세워줍니다. 그래야지만 위에서 이렇게 꺼내서 사용하면 훨씬 더 작은 공간에서도 편리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주방에서 요리할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중요한 조미료 정리하는 방법 고민이 많이 되실 텐데요. 드래그장이 있는 주방에서는 드래그장에 수납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일반 주방에 드래그장이 없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하부장 선반에 조미료 액상 가루를 넣으시는데 대부분 그냥 막 쌓아두십니다. 안쪽에 있는 거 꺼낼 때마다 불편하셨을 거예요. 이럴 때는 다이소 제품인데 한 번에 꺼내면서 이렇게 서랍 역할을 할 수 있게 만들어진 제품이에요.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좀 장점이 있는데요. 컨설팅 현장에서 많이 사용을 합니다. A타입, B타입 해서 2호, 1호 이렇게 이름이 나눠져 있습니다. 칸막이 정리함이라고도 하는데요. 칸막이를 조절할 수 있도록 나와 있어요. 그래서 필요한 공간에 따라서 내가 조미료의 크기에 따라서 이렇게 분할을 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위치를 내가 조정을 해서 필요 없으면 떼어버리고 칸막이 역할을 해야 된다 그러면 다시 끼워서 쓰시면 되는 건데요. 이렇게 사이즈가 좀 작은 거, 큰 거 이렇게 두 가지가 나와 있어요. 선반에 대부분 이렇게 쌍으로 두면 사용하기가 좀 편합니다. 앞쪽에는 좀 작은 조미료를 좀 두시는 게 좋고요. 뒤쪽에는 좀 사이즈가 큰 걸 두시면 당연히 좋겠죠. 이렇게 서랍 역할을 해서 앞으로 쭉 당기면 한 번에 앞쪽으로 꺼내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오염이 되었을 때도 키친타월 같은 거 깔아서 이렇게 수납해 주시면 아마 바닥이 좀 더러워지는 것도 방지할 수 있어서 전문가들도 아주 유용하게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방 조미료 수납 정리가 고민이시면 액상과 가루를 나눈다. 그리고 키 작은 건 앞쪽에 키 큰 건 뒤쪽에 해서 활용해 보시면 아마 서랍 역할을 잘 할 수 있는 수납 용품이 되실 겁니다. 제가 보여드리는 이 수납함은요. 서랍에서 주로 많이 또 사용을 하게 됩니다. 서랍은 어떻게 돼 있어요? 네모난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뭐 식품을 넣을 수도 있고 조리 도구를 넣을 수도 있고 식재료를 넣을 수도 있고 다양한 행주나 지퍼백이나 이런 걸 넣을 수 있을 텐데요. 이렇게 뭔가 경계가 없고 칸막이가 없으면 열면서 섞입니다. 내가 행주를 정리한다, 앞치마를 정리한다 라고 했을 때는 이렇게 칸막이가 있는 수납함을 넣어서 물건과 물건 사이에 경계를 만들고 칸막이를 만들어서 섞이지 않게 늘 제자리를 만들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서랍 안을 정리하실 때는요. 위에서 내려봤을 때, 딱 열었을 때 한눈에 물건이 무엇이 있는지 재고 파악이 되어야 합니다. 상부장은 깊이가 좀 깊지 않습니다. 제가 준비한 수납용품을 좀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보통 사이즈가 가로 요 정도 깊이입니다. 너무 큰 수납
수납 용품을 활용하면 당연히 싱크대 상부장 문이 닫히지 않겠죠. 요 정도 사이즈 수납 용품을 주로 사용을 하는데 그 이유는요. 자잘한 커피 관련 용품이나 또는 영양제를 수납할 때 쓰러지거나 한꺼번에 꺼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벼운 주방 용품 위주로 담아서 한꺼번에 꺼내는 겁니다. 사용했던 뭐 식재료 같은 거나 먹다 남은 것도 괜찮습니다. 가벼운 거 위주로 모둠으로 담는 겁니다. 이렇게 담아서 올려두고요. 한꺼번에 이렇게 꺼내시는 겁니다. 이렇게 손잡이까지 달려 있어서 굉장히 편해요. 그리고 요거는 반투명 되어 있어서 안에 내용물이 좀 잘 보입니다. 그래서 취향에 따라서 또 수납해보면 훨씬 더 주방이 예뻐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상부장에는 그리고 대부분 그릇을 많이 수납을 하는데요. 그릇을 수납할 때 접시도 있고 밥그릇도 있고 국그릇도 있죠. 다양한 식기류들이 있다 보니까 그냥 쌓아두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럴 때는 주방 길이 조절 선반을 전문가들은 활용합니다. 그래서 공간을 분리해주면 많은 식기류를 수납하면서도 꺼내기 굉장히 편리합니다. 그래서 복층으로 나눠서 수납하면서 보기도 좋고 꺼내기도 쉬우니까 길이 조절 선반을 활용해서 식기류도 수납을 하시고요. 이렇게 수납용품 정리함을 활용해서 뭐 차 종류도 정리하고요. 커피 종류도 수납을 해주고요. 지금 요 옆에 보이는 것도 요 제품 같은 경우는 다용도 수납함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뚜껑까지 들어있습니다. 사실 하부장은 선반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하부장이 깊이가 좀 깊죠. 그래서 수납을 많이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공간입니다. 인데요. 대부분 이 공간에는 식품을 많이 수납합니다. 간식류나 라면이나 뭐 햇반 종류를 많이 수납할 텐데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세워두면 쓰러지고 찾기 힘듭니다. 이럴 때는 이렇게 뭔가 수납용품에 담아서 한꺼번에 꺼낼 수 있게 정리하면 굉장히 편리한데요. 뭐 여러 가지 수납용품이 있는데 저는 주로 이 제품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손잡이도 딱 되어 있고요. 또 깊이감도 있어서 큰 과자를 두거나 식품을 둬도 많이 수납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좀 깔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끌어내서 서랍용으로 만들어서 사이즈가 좀 큰 사이즈, 이게 좀 작은 사이즈. 작은 사이즈는 복층으로 쌓을 수도 있겠죠. 종류대로 내가 먹는 식품이 다 다양할 겁니다. 아이 간식류, 어른 간식류 이렇게 나눌 수도 있고요. 캔 종류, 음료수도 나눌 수가 있겠죠. 싱크대 하부장에 수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개수대 아래 공간은 아주 유용한 공간인데요. 생각보다 공간은 넓은데 보일러 배수관이 지나가기 때문에 습하기도 하고 냄새가 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개수대 아래 수납하지 말아야 될 물건 좀 알려드린다면 쌀은 두시면 안 됩니다. 습하기 때문에 개수대 아래는 쌀은 수납하시면 안 되고요. 식재료는 두시면 안 됩니다. 위생적이지 않은 공간이기 때문에 주부님들한테는 어쩌면 굉장히 유용하고 자주 사용하는 공간이긴 한데 냄새나고 좀 습기 차는 공간이기 때문에 식재료는 두지 않는다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개수대 아래 공간이 이렇게 네모로 통 공간인데 선반도 없고요. 그냥 텅 빈 공간이 많이 있어요. 이럴 때는 싱크인 선반을 조립해서 넣어서 공간을 분리해주면 볼이나 채반을 두기도 하고요. 냄비를 수납해주면은 공간을 훨씬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도 있고요. 공간이 훨씬 더 넓어집니다. 가장 먼저 버려야 될 물건은 누렇게 변색된 밀폐용기고요. 냄비에 손잡이가 망가지거나 뚜껑 손잡이가 없어진 거나 세트 잔인데 한 세트가 깨진 거나 잔과 받침이 있는데 받침이 깨진 잔이거나 이렇게 사용해서 오래돼서 변색된 물건들은 당연히 버려야 되고요. 유통기한 지난 식재료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건 뭐 망설일 필요 없이 당연히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위치를 옮겨야 될 물건 중에 꼭 기억할 것은요. 가스레인지 주변에 식용유, 간장, 조미료입니다. 보통 매일 쓰니까 자주 쓰니까 올려두게 되는데요. 가스레인지 키시면 어떻게 되죠? 온도가 올라갑니다. 식재료의 유효기간은 개봉하지 않았을 때의 유효기간이지 개봉했을 때는 유효기간이 짧아집니다. 그런데 불을 켜고 실온도 높은 여름에 그것을 실온에
올려놓고 요리를 한다. 당연히 식재료가 상할 수 있겠죠. 그래서 싱크대 위와 가스레인지 위와 가스레인지 아래의 온도를 측정해 보면 굉장히 차이가 납니다. 가장 먼저 치워야 될 물건, 조미료, 액상, 가루 상관없이 싱크대 안쪽이나 서랍으로 자리를 옮겨주셔야 돼요. 정리가 안 된 분들은 정말 중요한 물건의 자리와 중요하지 않은 물건의 자리가 뒤바뀐 겁니다 라고 설명을 드립니다. 그 이유는 매일 사용하는 식기류와 수저와 포크와 젓가락이 있는데요. 그것의 자리는 늘 건조대 위에 엎어서 물 빼는 그 자리입니다. 사실 정리를 했을 때는 그 물건들이 다 싱크대 상부장이나 하부장이나 서랍 안으로 제자리를 찾아가야 되는데 이미 그 자리에는 물건으로 꽉 차 있습니다. 그래서 서랍 안을 늘 열어보면 많은 분들이 나무젓가락 빨대 봉투를 넣어둡니다. 그 자리는요 사실 굉장히 유용한 자리거든요. 안쪽까지 한 번에 열어서 꺼내서 활용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공간입니다. 먼지도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숟가락 젓가락을 꽂아두는 공간보다 훨씬 더 공간의 가치로 보면 가치가 높은 공간입니다. 그래서 그릇에 물이 빠지면 바로 상부장의 제자리를 찾아 넣으셔야 되는데 늘 거기에 자리를 잡고 먼지 쌓이게 두면서 계속 사용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셔서 숟가락 젓가락 포크는 서랍에 넣는다. 그릇은 싱크대 상부장 위쪽으로 넣는다. 그렇게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지식인사이드 구독자 여러분들과 정리정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는데요. 저는 생각보다 정리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많이 만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많은 분들이 정리를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런데 제가 많이 만나본 분들은요 정리를 못하는 것이 아니라 안 하고 계셨습니다. 정리가 중요하지 않아 언젠가 뭐 나중에 시간이 되면 정리하겠지라고 미루는 것 중에 가장 많은 것이 정리정돈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어, 뭐 버리면 되지, 뭐 이사 가면 정리되겠지 라는 이야기도 많이 듣게 됩니다. 그래서 안타깝습니다. 정리를 하면요 많은 물건이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볼펜은 우리 집에 하나만 있어도 됩니다. 그런데 정리를 안 한 집에는 볼펜 20자루도 못 찾아서 또 사게 됩니다. 결국 우리 집에는 정말 정말 중요하고 필요한 물건보다는 생활 필수품들이 재고가 많이 있어서 쌓이게 된 겁니다. 정리하셔서요 물건들에게 주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공간의 주인으로 또는 내 삶의 주인으로 살 수 있도록 바뀌시는 경험 꼭 하셨으면 좋겠습니다.